얘들아. 네. 꿀 찾으러 갈까? 네. 꿀벌이 붕붕붕 꿀 찾아 윙윙윙 친구와 붕붕붕 꽃밭에 윙윙윙 빨강. 안녕하세요. 애벌레 TV의 돌멩이 깐족이에요. 오늘 활동은 벌집 블럭놀이예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생긴 구멍이 난 벌집 블럭이 하나씩 제공이 될 거예요. 먼저 놀이 시작하기 전에 팁! 아이들에게 그 제공된 하나씩 제공된 벌집 교구를 선생님들은 한 곳에 모아서 이 주제가 진행되는 동안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놀이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 개 모아두면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거든요. 오늘 저희들과 어떤 놀이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윙윙이네 꿀벌들이 열심히 새 방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여왕님이 곧 알을 낳기 시작할 거거든요. 이제 알을 낳아야겠다. 여왕벌이 흰 알을 낳으면 일벌들이 알을 깨끗한 새 방으로 넣고 벌이 들 때까지 열심히 키워요. 얼마 후 새로운 꿀벌들이 태어났어요. 붕붕벌집에서 태어난 벌은 붕붕꿀벌이고요. 윙윙벌집에서 태어난 벌은 윙윙꿀벌이지요. 그러면 오늘의 활동 준비물! 자, 무엇을 닮았죠? 벌집! 그렇죠! 벌집 블럭과 교사용으로 제공된 벌집 블럭 베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으면 놀이를 시작해 볼게요. 벌집 블럭 놀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놀이 앞서서 벌집 블럭의 모양을 한번 탐색해 볼게요. 이렇게 각이 있고 구멍이 있죠? 놀이는 이 놀잇감의 특성을 이용해서 그 특징을 가지고 놀이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자, 먼저 우리 벌집 이 두 가지 한번 쌓아볼까요? 대그룹 활동으로 아이들과 한 명씩 이렇게 탑쌓기 놀이를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어디까지 쌓을 수 있나? 깐주가 이거 너무 쉽죠? 네. 우리 새로운 방법으로 해봐요. 자, 이번에는 네, 세워서 높이 높이 모든 별로 나눠서 놀이를 진행해도 좋겠죠? 또 이렇게 이렇게 오.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있는 구멍을 이용해서 자 여기 꼬치를 여기다 끼워요. 친구 것과도 끼워보고 네 이렇게 여러 개 끼워보고 네 이렇게 돌리기 놀이도 해보고 네 이런 다양한 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구멍을 활용해서 여기 실을 깨어서 실 깨기 놀이를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놀이 한번 해보시고 저희 교사용으로 제공된 벌집 블럭 베이스로도 한번 해볼게요. 벌집 블럭 베이스에 친구들이 한 명씩 나와 자기 벌집 교구를 한 명씩 이렇게 세워서 쌓아보는 거예요. 꿀벌이 붕붕붕 꿀 찾아 윙윙윙 친구와 붕붕붕 꽃밭에 윙윙윙 떨어져도 다시 올리고 집중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벌집을 쌓아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벌집은 이 벌집 모양에 하나하나가 모이면 또 다른 커다란 벌집이 돼요. 우리 벌집 꾸미기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우리 하나하나의 작은 벌집을 모아 큰 벌집을 만들어봐요. 어떻게 놓아도 벌집이 완성되지요. 자,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 친구들 한 명씩 나와서 큰 벌집을 만들 수 있겠죠? 어, 여기 벌집도 한번 해볼까요? 네. 어, 여기에 붕붕이 윙윙이 나와서 한번 꿀벌집에서 놀아볼까요? 꿀벌 벌집에서 하는 꿀벌들 꿀벌. 여기 올려놓고 꿀벌이 붕붕붕 꿀 찾아 윙윙윙 친구와 붕붕붕 꽃밭에 윙윙윙 빨강 노랑 붕붕붕 노랑 파랑 윙윙윙 꿀 있는 것만
자식 꿀 찾으러 출발!